수족관을 가고 싶은데 주차가 가능한지, 여자친구를 데려가도 괜찮은 곳인지, 화장실은 있긴 한 건지, 맛집이라도 있어야 할 텐데, 아, 모든 곳을 가볼 수도 없고 너무나 어렵구나. 안녕하세요, 검담입니다. 요번편부터는 제가 하나로 이제 좀 프로젝트를 해보려고 하는데, 뭐냐면은 우선은 서울 경기권에 있는 수족관들을 각각 탐방을 하면서 수족관마다 아무래도 생물 위주로 판매하는 수족관이 있고요. 그 다음에 장비 위주로 판매하는 수족관, 혹은 뭐 다 판매하는 수족관, 이렇게도 좀 나뉠 수도 있고, 또 하나는 생물인데 물고기 위주로 판매를 하는 곳인지 산호 위주로 판매를 하는 곳인지 뭐 이런 것도 나눌 수 있겠죠. 산호에서도 뭐 아크로 위주인지 혹은 뭐 레더나 버튼 위주인지 이런 것도 조금씩 나눠지고요. 그래서 제가 서울 경기권에 있는 수족관을 각각 돌아다니면서 어떤 특징이 있는지 한번 촬영을 해보려고 합니다. 그 다음 두 번째는, 아무래도 혼자 가는 것보다 뭐 이제 여자친구나 남자친구 혹은 배우자 혹은 뭐 아이랑 같이 가는 경우도 많잖아요. 그럴 때 몇몇 가지 좀 중요한 요소가 있습니다. 물론 수족관도 중요하지만 뭐 화장실이 깨끗한지 혹은 주변에 멋진 카페나 혹은 맛집이 있는지 아니면은 주차권은 좀 확실히 보장이 되어 있는지 이런 것도 좀 중요하기 때문에 그런 것들 같이 한번 촬영을 해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 가고 있는 거는 첫 번째로 마린코스트이고요. 마린코스트는 아무래도 마린코스트 유튜브를 통해서 이미 많이 접하셨기 때문에 조금 더 익숙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들기도 합니다. 하지만 마린코스트 유튜브에서도 화장실은 찍지 않는다는 점. 예. 그래서 저는 화장실도 찍기 때문에 이런 차이가 좀 있다. 그 정도만 참고를 해주시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은 이제 마린코스트로 함께 가시죠. 마린코스트는 서울 성동구 송정동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지하철은 5호선 장안평역과 군자역 사이에 위치하고 있는데, 군자역 8번 출구로 내려서 그대로 직진하시면 바로 보입니다. 버스로는 군자교 입구 정류장에서 내리시면 되고요. 130번, 303번, 370번, 721번, N30번, 2221번, 2416번, 3216번, 9301번 버스가 있고요. 공항버스로는 6013번 버스가 정차하니까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운전으로 하고 오신다면 내비게이션에 마린코스트라고 검색을 하시면 바로 나오니까 별도로 주소 입력은 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지금 일단은 주차자리를 보면요, 여기서 여기 한 대, 두 대, 그 다음에 여기 옆에도 될 수 있다고 합니다. 특히 주말이요. 네, 주말에 될 수 있고, 그래서 대략 한 여기 많이 다 된다고 치면은 한 8대? 6대? 이 정도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건물 왼쪽에도 공터가 있긴 한데 거기는 주차를 하시면 안 돼요. 거기는 다른 건물 소유입니다. 그리고 저렇게 이제 펜스까지 막아놨기 때문에 혹시나 주차를 하시면 안 됩니다. 자, 그러면은 일단 안쪽으로 들어가 볼게요. 자, 그리고 입구에 들어오면은 바로 이렇게 화장실이 있습니다. 자, 화장실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남녀 공용이고 일단 휴지 있네요, 다행히. 네, 이렇게 남녀 공용으로 되어 있습니다. 자, 아무래도 유튜브 촬영을 하시다 보니까 이렇게 조명 장비도 있고, 그 다음에 멀티리액터, 뭐 자동 양필, 뭐 스키머, 아쿠아 제품들 쭉 있고, 제가 일단은 필터를 안 낀 상태예요. 그래서 약간 이렇게 보이는데, 자, 이것도 대충 감안하고 봐주시면 됩니다. 오늘은 뭐 어떤 생물을 팔고 이런 것도 있겠지만은 생물 중심으로 찍는 건 아니니까 대충 전경만 보시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예. 제가 손님으로는 많이 왔었는데, 예. 예, 아무래도 바쁘시다 보니까 아마 인사를 제가 제대로 못 드렸던 것 같아요. 건담이라고 합니다. 아, 예. 아, 잘 알고 있죠. 유튜브는 항상 잘 보고 있습니다. 네, 저도 잘 보고 네. 있습니다. 그 아무래도 제가 이번에 촬영하는 컨텐츠 자체가 첫 번째는 수족관 특징. 그러니까 보통 수족관마다 생물 위주로 판매를 하거나 장비 위주로 많이 판매를 하거나 이런 경우도 많긴 한데, 물론 마린코스트는 둘 다 네, 많이 하시긴 하시기 때문에 거의 다른 특징은 어떻게 보면 없을 수도 있겠지만, 저는 그래도 마린코스트의 특징은 하나 있다고 보거든요. 다른 수족관에 비하면. 그게 가장 중요한 거는, 이게 아무래도 초보자분들이 처음 시작을 할 때 네. 어느 수족관에서 뭐 사고 어느 수족관에서 뭐 사고 이게 되게 어렵거든요. 근데 마린코스트에 가면은 그냥 처음부터 끝까지 한 번에 다 올인원으로 살 수 그렇죠. 있기 때문에 네. 그게 가장 큰 매력이라고 저는 보고 있고, 아무래도 요번에 또 이제 내부 배면도 출시를 하셨으니까 네. 더더욱 그게 메리트가 있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네. 그래서 궁금한 거는 향후 앞으로의 네. 계획이 좀 있으신지 그게 좀 궁금합니다. 일단 뭐 저희가 저희 채널 통해서 많이 말씀드리긴 하는데, 이제 뭐 여지까지 개발된 방향이나 제품 출시되는 거 보시면은 이제 아시겠지만, 저희는 가급적 대부분의 것들을 다 마린코스트화 하려고 해요. 기본적으로 이게 첫 번째 이유는, 이제 저도 뭐 물생활한 시간까지 하면 이제 벌써 20년이 넘어가는데, 생각보다 좀 그런 게 많았어요. 사실 별게 아닌 거일 수도 있고 정말 어찌 보면 당연한 걸 수도 있는데, 어떤 자국화가 되게 중요한 게 있어요. 그게 아마 그게 무슨 말인지 하실 수도 있을 텐데, 이 자국화라는 게 결국엔 타 브랜드들이 한국 시장을 바라보는 관점에도 영향을 미치고, 그들이 이제 한국 시장에서 생각하는 소비자가에도 영향을 미쳐요. 그래서 반대로 저희도 이제 맨 처음에 아시는 분 아시겠지만, 제가 정말 한국에 많은 브랜드들을 가지고 왔었거든요. 뭐 제바오도 그렇고 버블메거스, 맥스팩트, 에코텍도 저희가 맨 처음 했었고, 그러니까 이제 한국의 웬만한 브랜드들은 다 마린코스트를 통해서 런칭이 됐었어요. 저희가 현재는 하고 있는 것도 있고 안 하고 있는 것도 있지만, 아무튼 그런 어떤 많은 브랜드들하고 런칭 과정을 겪으면서 저는 이제 어느 순간 그런 생각이 좀 들었죠. 아니, 이거는 결국 우리가 수입을 해야 될 부분이 아닌데 왜 이거를 굳이 수입을 하면서 비싼 로얄티를 내고 있느냐. 그리고 그렇게 이제 생각되는 부분이 있고, 또 다른 한편은 이제 사실은 이제 알면서도 마음에 들지 않으면서도 팔아야 되는 것도 있었어요. 그러니까 제가 없으니까. 그러니까 분명히 저는 이제 마음 한구석으로는 아, 이 제품이 베스트가 아닌데라는 걸 알면서도 다른 대안이 없으니까 그거를 이제 대안을 다른 거를 못 드리고 아, 이거를 쓰십시오라고 얘기를 하는 거 자체가 사실 좀 마음이 되게 불편했었거든요. 그래서 지금 이제 하나하나 이제 마린코스트화 하고 있는 거고, 이제 그 부분이 이제 앞으로 점점 더 가속화가 될 거예요. 그러니까 뭐 정말 자잘한 아이템들부터 그냥 수조를 운영하는 데 있어서 근간이 될 것들까지 다 해서 되게 다양하게 이제 계속 보실 수 있을 겁니다. 그게 앞으로의 저희 계획이에요. 옛날 과거에서 봤을 네. 때는 뭐 예를 들어 카스 시스템이라든가 네. 카스에서도 예전에 국산화 하려고 여러 네. 가지 했었죠. 프로바이오틱으로. 네. 네. 하지만 이제 시간이 지나면서 네. 약간 퇴색이 되거나 네. 아니면 생산이 중단되거나 네. 이런 거에 대한 우려가 좀 있긴 해요. 소비자 입장에서 네. 마린코스트 제품을 꾸준히 쓰다가 네. 어느 날부터 갑자기 뭐 시장성이 안 좋으면 어쩔 수 없죠. 그건 네. 뭐 자선 사업이 아니니까. 근데 그게 아니고서야 네. 특별한 이유가 아니면은 네. 앞으로도 꾸준히 계속 이제 생산할 계획이 있으신 건지. 그렇죠. 이제 사실은 저희는 이제 뭐 첨가제들이나 박테리아제들이 개발될 때 아마 그동안에 이제 한국 시장, 특히나 해수 시장에서는 어떤 소량 생산 그런 개념이었다면, 이미 저희 마린코스트가 하고 있는 방식은 그걸 넘어가 있어요. 뭐냐면 일단 지금 제가 수차례 말씀드렸던 부분이긴 하지만, 이거를 제작하는 별도의 랩이 따로 있습니다. 그 랩을 담당하시는 박사님이 따로 계시고, 저희는 이제 그분들하고 공동 작업을 통해서 저희 제품을 개발하고 판매하고 있는 거고요. 그리고 이제 3월 달부터는 본격적으로 마린코스트 코랄팜 프로젝트가 시작이 돼요. 그리고 코랄팜의 목적 자체는
얼마 전에 저희가 6 months 프로젝트를 오픈하기도 했는데, 그러니까 그게 진짜로 말 그대로 6개월 이상 축양을 한 거거든요. 근데 어떤 산호는 1년이 넘은 것도 있고,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저희는 장기적으로 이 산호를 어떤 그냥 바로 들어와서 넘기는, 아니면 바로 판매하는 이런 구조보다는 정말 오랫동안 투경해서 이게 잘 죽지 않고 좋은 발색을 유지하는 그런 환경을 만들려고 하고, 어찌 보면은 지금 마린코스트에서 개발하고 있는 제품들은 판매보다는 저희가 필요해서 개발한 것도 많아요. 그러니까 저희가 그런 환경을 유지하고 장기적으로 프로젝트를 가져가기 위해서 선행 개발된 제품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제 저희는 만약에 소비자분들이 저희 제품을 많이 선택해 주셔서 많이 사용해 주시면 너무 좋죠. 근데 솔직히 말씀드리면 안 사주셔도 계속 만들어야 되는 상황입니다. 그거를 위해서. 그래서 그 우려하시는 부분은 걱정하지 않으셔도 아마 될 것 같고요. 이제 뭐 코랄팜이라는 것도 그렇고 뭐 랩도 그렇지만 이게 사실 금액도 많이 들어가는 부분이고 사전 준비도 많이 된 부분이라서 저희가 상당히 생각보다 오랜 기간 준비를 했던 것들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게 이제 다 2023년에 본격적으로 시작이 될 것 같아요. 그러면 청과제 하나 더 궁금했던 게, 네. 이제 뭐 박테리아나 카본소스나 아미노산 같은 거 제품을 출시를 하는데, 네. 사실 제 입장에서, 순수 제 입장에서 제일 필요한 거는 산후먹이거든요. 단백질 주입으로. 네. 혹시 그런 것도 계획이 있으신가요? 이게 조금 얘기가 다른 게, 이제 특히나 고체화된 먹이의 경우는 이게 우리나라 법이 너무 까다로워요. 사료 승인이 필요하고, 사료 승인을 받으려면 1차적으로 사료를 제조할 수 있는 인프라가 갖춰져 있어야 돼요. 그러면 저희가 직접 만드는 게 아니라 사료 공장을 통해서 제작을 해야 되는데, 그랬을 경우에는 사료 공장을 돌릴 수 있는 물량이 또 돼야 되거든요. 근데 가뜩이나 이제 산호 먹이들이 요만큼하게 나오는데 사료 공장에서 요만한 사료 뭐 만 개를 만든다고 해도 솔직히 신경도 안 쓸 거예요. 근데 그런 좀 현실적인 문제가 있죠. 네. 그거는 좀 하고는 싶은데 현실적으로 쉽지는 않을 것 같아요. 네.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마지막 질문인데, 네. 마린코스트에서 혹시 주변에 추천하는 맛집이 혹은 뭐 맛집이 없다라고 하면은 좀 근사한 카페라든가. 그러니까 아무래도 해소를 하다 보면 가족 단위로 오거나 그렇죠. 연인들끼리 오게 되는데 그럴 때 아 이런 것도 있어라면서 살짝. 네. 그러니까 일단은 있는데. 마린코스트에 예를 들어 차를 세워두고 바로 가실 만한 곳은 그냥 일반적인 식당 몇 개 정도밖에 없는데, 마린코스트가 이제 사실 건대하고 성수동 사이에 있잖아요. 그래서 성수동 넘어가시면 핫한 데 너무 많고, 또 성수동은 주차하기도 나쁘지 않아요. 그래서 그냥 여기 들리셨다가 차라리 성수동으로 이동하시는 것도 괜찮고, 그리고 건대 쪽 가셔도 괜찮죠. 건대 쪽에도 대형 건물들 많이 있기 때문에 그쪽 뭐 뷔페도 괜찮은 거 있고. 그래서 그냥 가볍게 그냥 식사하실 거라면 여기 주변에는 그냥 한 5분 정도 걸어가시면 그냥 가볍게 식사하실 곳들은 여러 군데 있는데, 그냥 데이트나 아니면 가족 모임을 생각하신다면 들렸다가 성수동이나 건대 쪽으로 가시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요. 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